국무회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획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인구만을 단순 비교해 기존 3명의 타 선거구 의원 정수를 2명으로 기존 3명의 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3명으로 늘리는 획정안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. 신고리 원전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울산이 어느 지역보다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기 있기에 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강화되어야 할 지역입니다. 이 같은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현재의 인구수만을 적용 특정위의 합성행정의 결과물은 반드시 제교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중론입니다. 울주가 선거구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번 선거구 획정 시 현행대로 3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또 선거구 이로 인해서 가 선거구가 이렇게 울주구뿐 아니라 울산시에 큰 효자 역할을 하는 지역에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